아이고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김기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멋진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오늘 고급 35강이에요. 네, 혹시 오늘 이 강의 처음 보는 분 계실까요? 만약에 처음 보신다면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뭐 10분 남짓 그 정도. 하지만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멋진 기술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득템 분명한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주를 하다 보면 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차례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1, 2, 그렇죠. 도레미, 뭐 미파솔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음계를 도부터 시작해서 도레미 숫자를 매긴다면 1, 2, 3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음이 나오겠죠. 네 번째 음은 저 세 번째보다 반드시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레미하고 파라솔이라 올라가면 안 되고 도레미하고 레나 도나 시나 이렇게 낮은 음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요럴 때 요 앞에 세 개에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 숫자를 매겨 보면 1, 2, 3. 도레미 그 4는 뭐예요? 이제 악보상에 없어요. 예, 가상에 그럼 4는 파가 되겠고 5는 솔이 되겠죠. 여기서 1, 2까지 불고 요 3 불지 말고 아까 악보에 있지만 요건 불지 말고 요건 불지 말고 5번, 가상의 음, 5번, 4번, 그리고 금방 불지 않았던 3번을 불고 나서 다음에 나머지 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 만약에 도다, 도레미, 도다, 하나 이게 마지막은 떨어지는 음이 되는 거죠. 이거 딱 대기 상태, 다음에 도레 불고 마지막 미는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다 두 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까 파, 솔이죠. 그러니까 도레, 솔, 파, 미, 그리고 마지막 음을 불면 멋진 아주 애드립 화가 돼서 멋진 연주가 됩니다. 요거 보드로 제가 더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죠. 악기 들고 함께 하시면 더 효과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보드 영상으로 고! 네. 자, 한번 보세요. 음이 세 개라 그랬어요. 만약에 파, 솔, 라, 이렇게 세 개의 음이 있고, 다음 음은 항상 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라, 마지막부터 낮아야 돼요. 그럼 한 미쯤 잡아요. 이렇게 미쯤. 그러면 이제 여기 숫자를 매긴다면은 1, 2,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가상의 음. 가상의 음은 여기 악보상에는 표가 없죠. 표기가 되겠지만, 4는 4는 뭘까요? 4는 C 플랫이 되겠죠. 5는? 5는 도가 되겠죠. 그죠? 도. 여기 가상의 음이 연결되는 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2라고 2를 불고, 요 3을 생략하는 겁니다. 잠깐 밀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요거를 5번부터 시작해서 5, 4, 그리고 다시 요 3번 음으로 와서 마지막 도착까지 연주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이해가 지금 잘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파, 뭐, 박자는 밑에 줄기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박자는 짧을 수도 있고, 뭐, 길 수도 있고. 라가 있죠? 그럼 라는 일단 생략이라 그랬어요. 라는 생략이고, 라는 생략이고. 여기서 가상의 다섯 번째 음이 도라 그랬잖아요. 도를 여기서 불러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음이 C라 그랬죠. C. 그리고 아까 3번, 보류했던 3번을 불고, 나머지 도착하는 음정을 연주를 해준다. 이렇게. 요거. 아주 원리는 뭐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게 아마추어가 이거 즉흥적으로 하기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눈에 이게 안 보이던 음이 빨리빨리 보여야 되거든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가장 바보 같고 비능률적인 연습은 템포를 그냥 고정해놓고 하는 연습이에요. 너무 그 능률이 없어요. 항상 템포는 막 네 배 느리게 천천히 해놓고 연습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템포를 조정하는 거예요. 원 템포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느리게 템포를 조정해 놓고 원 템포까지 서서히 올라. 일단 돼야죠. 일단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템포를 원래 원 템포를 고정해 놓고 아무리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원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처음에 출발하는 음은 약간 공백이 있어도 약간 좀 음과 음 사이가 떨어져도 돼요. 아까는 이제 파솔라인데, 파솔라인데, 차례대로 세 개가 반드시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파하고 라하고
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비었잖아요. 이빨 하나 빠졌죠? 요런 음도 가능하다. 요런 음도 가능하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항상 요걸 기준으로 두 개 높은 음을 요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두 개 높은 음. 두 개 높은 시니까 레가 두 개 높은 음이죠. 다음에 하나 높은 음, 도, 불고, 다음에 아까 보려야 됐던 시를 불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음 부릅니다. 요 음은 항상 요 세 번째보다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든 둘이든 열 개든 뭐 4260개든 하여간 낮아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이건 이제 악보상으로 찾아보세요. 어느 곡이든지 다 있어요. 어떤 곡이든지. 거의 대부분의 곡은 이렇게 이런 구성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반대가 아니고 이번엔 파하고 솔은 공간이 안 비었는데 여기가 빌 수 있죠. 시로 이렇게. 네,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라가 현재 없잖아요. 마지막 요 도착하는 거니까 1, 2, 3도 되고 1, 2, 4도 돼요. 이걸 좀 멀찍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좁은 간격이에요. 그러면은 요 두 개만 불고 요 마지막 요 음에 두 개 높은 음 레. 뭐 안 그래도 다 아시겠죠? 요 설명드렸습니다. 레, 도, 다음에 요 시 불고 마지막 도착하면 이를 이렇게 딱 연주해 주면 된단다. 요것도 하라 그러면은 너무 터닝들을 안 하세요. 터닝 다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돼. 딱딱딱딱이가 아니에요. 되는 둥 마는 둥 하는 터닝, 소프트한 터닝, very soft한 터닝을 해야 돼요. very soft, soft. 그러니까 그 예, 이게 접창 혀에 피스에 혀를 다 밀착시키지 말고 라운드식으로 돼 있잖아요. 꼭 맨 튀어나온 부분만 혀를 살짝 살짝만 대고 돌아온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소프트 터닝입니다. 다다다다다. 음과 음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거의 슬라 하고 비슷하지만 텅잉 소리는 분명히 들려줘야 되는. 자, 그러면 요걸 또 시연을 통해서 확실하게 단도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연곡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짙게 바도 라시도. 그죠? 상행 3음, 그리고 나머지는 낮죠. 요 세 번째는 항상 낮아야 돼요. 라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호를 부여한다면 1, 2, 3. 그럼 4, 5는 내 미가 돼요. 그러니까 1, 2, 5, 4, 3이에요. 그러니까, 라시 부르고, 도 불지 말고, 요 도보다 두 개 높은 음, 미예요, 미. 예. 그러니까 라시 부르고, 요보다 두 개 높은 음으로 뛰어서 미래도. 이렇게 떨어지네요. 라시, 미래도. 라시, 미래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요. 자, 백문의 불여일 견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쏙쏙 되시는 것으로 야 믿겠습니다. 자, 여기 요 다음 곡을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선택곡은요 날개고요. 날개는 요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젊음이여 여기 부분 젊음이여 솔라시가 상행 3음이라 그랬죠. 하나 이빨 빠져도 된다 그랬어요. 솔라시 돼도 되고 솔라도도 돼요. 중간에 한 칸 정도 비어도 된다 그랬어요. 일단 여기는 상행하는 세 개의 음이에요. 그럼 솔라 불고 마지막 시는 보류에 두고 시보다 두 개 높은 음정으로 뛰어서 떨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라 레도 시 이렇게 떨어지는 얘기죠. 자, 이 음을 짚어가면 솔라 요거보다 두 개 높은 레도 시 그리고 나머지는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한다.
네. 아주 멋지죠. 네. 이렇게 멋있는 기술일수록 자주 쓰면 안 돼요. 한 곡에 한번 정도 쓰는 거예요. 한 곡에 한 번을 해서 뭐 10일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구성이 나왔을 때 잽싸게 내가 즉흥적인 그 연주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 때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참 심하시네요. 심해.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면은 뭐 이게 좀더 자주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데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예. 뭐 회원가입 좀 어렵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막 7, 80대 되신 분들.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줄 수 있잖아요. 예. 한번 눌러주고. 좀 가시면 뭐 누가 때립니까? 네. 네, 그거 좀 한번 해주시고, 댓글도 좀 써주시면 특히 더, 제가 더 고맙고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의 것으로 또 반드시 만드시기 바라고, 다음 강의 때까지 몸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